부모 당황했던 게 상견례 날 우리 없이 맞아. 부모님끼리 하니까 진짜 내가 진짜 식은 땀이 진짜로. 진짜로? 왜? 부모님끼리만? 엄마,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. 아니, 상견례 무슨 그거 코로나 걸려갖고 아이고 나 못 살아. 아이고, 우리가 아, 코로나 걸려서 상견례 때 부모님만 그럼 뭐 코로나가 뭐 때를 가리지 않으니까. 아이가 우리는 얼마나 민망하겠어. 아니 그래서 나 진짜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냥 체크 한번 해본다고 그때 한참 유행일 때 딱 했는데 제가 나오고 얘도 희미하게 나오더라고. 그래서 여기 큰일 났다. 우리 같이 빨리 뭐, 어른들이시니까 그냥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근데,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. 근데 너무 또 늦게 연락을 드렸고 또 다 거의 다 오셔서 맞아. 어떻게 취소할 수 없었어. 그냥 그러면 뭐 식사 식사하고 그래 뭐 그래서 뭐 어머 너무 신기하다. 야 그러게. 그래도 그러면 다행이다. 상견례 했을 때 저기 그러니까. 사위한테 혼고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. 둘 다 양성 나와서 대박. 그럼. 제가 증상이 없었거든요. 아니, 식사하고 이야기야. 그런데 나는 어땠어, 엄마는? 근데 나는 참 이상한 여자여. 어떻게 낯을 안 가릴까? 그러니까. 낯을 안 가리라고. 어머니! 어떤 줄 만나? 아니, 난 진짜 자연스럽게 매 항상 뭐든 만났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자연스럽게. 엄마의 이야기하고. 뭐 장점이지.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우리가 없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그러니까. 자식 얘기하는 거지 뭐.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뭐 먼저 저 그동안 뭐 내가 살아 또 그동안 뭐 내가 살아 또. 아 어머 그런 얘기 역사들이 오고 그 사돈 댁에서 아유 저 안 사돈이 궁금하다. 말 양이 많으시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듣고 계시네. 사돈도 계속 이렇게 계셨단 거 아니야? 엄마가 또 장난하게 또 이야기 잘하지 않냐. 나만 많이 했어요. 엄마가 누구든 또 엄마만 또 얘기 많이 했어. 듣고만 계시고 아 그러냐고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. 근데 너무 그 저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. 진짜 담비가 좋다고 살머니도 그러고 그래서 잘 그렇게 했다고. 그래서 상견례를 잘했어. 맞아요. 얘기 들었어. 오, 저런 상견례 상견례 때 저렇게 또 밝은 어머니 한 분 계시면 분위기가 완전 좋아요. 그래. 어머니 웃으면 정말 어색했을걸요?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뭐 시어머니께도 물어봤는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재밌게 하시다니까. 많이 맞아. 재밌게 하시니까 말만 많고 지루하면 또 그것처럼 재밌으시죠. 그리고 재밌으시잖아. 너무 상황 파악을 하셔. 내가 또 말이 많다. 이쪽으로 가시죠.